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빛과 모래로 여러분들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매직샌드 아티스트 강경철입니다. 오늘 제10회 장애인의 퀴즈쇼 골든벨을 울려라를 위해 제가 장애인식 개선 샌드아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을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나요? 우리 주변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몸과 마음이 조금 불편한 친구들도 있죠. 주변에 장애를 지닌 친구를 마주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나요? 어떤 마음과 표정으로 바라보나요? 혹시 이렇게 찌푸리는 표정은 아니지요? 신기한 표정으로 또는 걱정 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농구, 축구, 줄넘기를 할 때 어떻게 함께하면 좋을까요? 장애를 지닌 친구는 함께할 수 없다고 바라보기만 했었다면 이제는 장애를 지닌 친구에게 먼저 물어보아요. 함께하고 싶다고 말하면 할 수 있는 역할로서 팀을 이루어 함께할 수 있어요.
장애는 나와 환경이 잘 맞지 않은 상태예요. 그 환경을 누구나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어요. 누구나 살기 좋은 환경.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환경이 되어줄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참 귀하고 멋진 사람들이니까요. 이제 우리 함께 실천하면 어떨까요? 차이가 차별되지 않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10회 장애인의 퀴즈쇼 골든벨을 울려라. 여러분 모두가 골든벨의 주인공입니다.